체중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하체를 이동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웨이가 되거나 또는 떴다가 체중을 옮기는 동작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그냥 지면 반발력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중을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체중의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의 중심은 물론 가져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은 해주실 건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라 지면을 눌러서 살짝 지면을 눌러서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준 동작이 오른쪽이 체중 이동이 전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이동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갔다가 지면을 눌러서 지면을 이용해서 축을 잡아주는 것을 체중 이동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발바닥 이나 또는 하체에서 이제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디디는 동작이 지면 반발력이 되겠죠. 디디는 동작에서 우리는 그냥 옆에서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디뎌주실 거예요. 옆에서 옆으로 디뎌주신 느낌을 잘 잡아주시고 지우개가 굳게 밀리는 느낌? 그리고 또는 약간 달리기를 하는데 준비 땅 하고 이제 튀어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지면 반발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지 않을 거잖아요. 지면 반발을 이용해서 몸이 빨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을 하는 동작이 백스윙 때 걸려있고 걸려있었으니까 오케이 하고 백스윙 했을 때 상체 중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이동 중심이 있어야 체중 이동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중 이동을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운스윙 때도 체중을 이동하려고 정말로 이동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체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이동이 된 거예요. 지면을 눌러서 나는 몸을 살짝 우측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동이 됐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지면을 밟아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선상을 넘어가 다니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동이 돼서 여러 군데를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중심, 왼쪽 중심이라는 틀 안에서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이렇게 지우개가 막 얇은 지우개가 아니라 무거운 지우개를 꾹꾹 눌리는 느낌이 발바닥에서 꾹꾹 눌리는 느낌으로 좀 잡으실 수 있게 발바닥 허벅지를 옆부분으로 밀어주시고 지면을 잘 맞닿는 느낌을 찾아주고 걸렸어 하면 백스윙 다운스윙도 걸렸어 하면 다운스윙 해주실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늘어지게 체중 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면을 먼저 살짝 걸리는 느낌을 만들어주시고 스윙하실 수 있도록 백스윙 때 전체적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엄청 많이 스웨이가 되실 거예요. 이동한다라는 느낌 주지 않게 살짝 지면을 옆으로 밀어준다. 옆부분에서 벌리는 느낌 찾고 이렇게 체중 이동은 전 충분히 다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왔다가 갈 수 있게끔 체중 이동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